이번 시간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림자를 만드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그림자의 모양이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한테 맞는 모양을 쓰시면 돼요. 먼저 T를 눌러서 우리 도구 상자에서 타입 툴이죠. 클릭하시면은 글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섀도우라고 적어줄게요. 글자가 너무 작죠?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커서가 깜빡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면 파란색 바운딩 박스가 나와요. 이때 쉬프트 키까지 같이 눌러주시고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주시면은 비율이 유지된 상태에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놓고 저는 글자 폰트도 한번 바꿔볼게요. 이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있는 걸로 쓰시면 돼요. 가운데로 좀 정렬을 하고요. 글자의 색깔도 바꿔볼게요. 네, 이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예제들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스와치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윈도우에 스와치. 자, 이렇게 나오는데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스와치 견본을 등록할 수 있죠. 일단 이건 아니고 OK 눌러주시면 색깔이 등록이 됐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드롭 섀도우겠죠. 위쪽에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 드롭 섀도우를 눌러주시면 이런 드롭 섀도우 창이 나오죠. 모드는 멀티플라이 그대로 두시고 오퍼시티는 그림자의 진하기를 나타내요. 그래서 70% 하면은 좀 더 진해지고요. 자, X와 Y 오프셋은 뭐냐면 이 섀도우라는 글자에 그림자가 생길 텐데 얼만큼 떨어진 위치에 생길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저는 조금만 떨어지면 될 것 같아서 10픽셀 정도로 하고요. 블러는 얼마나 흐릿하게 만들지 이 그림자의 번짐 정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낮출수록 좀 더 딱딱한 느낌의 그림자를 줄 수 있는 거죠. 컬러도 그림자의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일단은 검정으로 할게요. OK 누르면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보는 약간 인위적인 느낌의 그런 그림자가 잘 만들어졌어요. 일단 이렇게 두고요. 똑같은 글자를 쓰기 귀찮으니까 Alt키를 누른 상태로 복제를 하는데 Shift키까지 눌러주면 수평으로 움직이겠죠? 복제본이 만들어졌습니다. 조금 확대를 할게요. 방금 적용한 효과는 없앨게요. 위쪽에 윈도우에 Appearance를 눌러주시면 Drop Shadow라고 있어요. 방금 적용했던 효과가 같이 복사할 때 나타났죠. 자, 지워주면은 글자만 남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림자부터 만들 거기 때문에 그림자의 색깔인 검정색으로 일단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Alt키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복제본을 하나 만들어 줬어요. 두 가지를 같이 셀렉션으로 선택을 하고 W키를 눌러서 도구 상자에서 블렌드 툴이에요. 자, 이걸로 선택을 한 상태로 첫 번째 오브젝트 선택, 두 번째 오브젝트 선택하면은 벌써 그림자 모양처럼 나왔어요. 자, 그런데 저랑 똑같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설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래요. 자,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일정한 거리로 1픽셀만큼 떨어진 대로 계속 블렌드가 생기게끔 만드는 거예요. 1픽셀로 설정을 하고 프리뷰 미리 보기는 항상 활성화 시켜주세요. OK 눌러주면은 비슷하게 보이시죠. 이제 이 블렌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좋은 점이 그림자의 정도를 또 정할 수가 있어요. 좀 진하고 흐리고 이런 것도 한번 표현할 수가 있어요. 같이 해볼게요. A를 눌러서 직접 선택 툴이에요.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된 상태로 일단 두 번째 만든 이 복제본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오퍼시티 부분에 0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0% 엔터. 자, 그러면 100%부터 0%까지 부드럽게 블렌딩이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순서가 좀 바뀌었죠? 일단은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Arrange에 Send to Back을 눌러주시면 순서가 바뀌면서 100%가 제일 앞쪽으로 나오게 되고 뒤쪽에 이 0%가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그림자가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 일러스트레이터 안에서 볼 때 이렇게 좀 각진 것처럼 보이고요. 실제로 이걸 엑스포트 내보내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1번에는 셀렉션 툴로 전체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엑스포트 셀렉션 내보내기를 해보면은 자, 이렇게 나오죠. 이 파일이 저장될 위치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JPG로 그대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엑스포트 눌러주시면은 자, 지금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보는 거와는 좀 다르게 이렇게 부드럽게 선처리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A를 눌러서 직접 선택 툴로 앞쪽에 있는 글자를 선택하고 아까 전에 우리가 스와치 견본으로 등록해뒀던 색깔을 눌러줍니다. 자, 색상이 자연스럽게 번지는데 약간 검정색이 들어가 있죠. 요거는 아래쪽에 있는 것도 같이 이 색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0%로 되더라도 검정색이 섞이지 않고 같은 색상으로 자연스럽게 섞이는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요. 자, 다시 한번 A를 눌러서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된 상태로 앞쪽에 있는 이 글자를 선택하고 컨트롤 C 하고 위쪽에 에디트에 페이스트 인 프런트 컨트롤 F죠. 자, 이걸 하면은 앞쪽에 붙여넣기가 됐어요. 똑같은 오브젝트고요. 자, 우리가 이걸 7과 선을 바꿔볼게요. 선 색깔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필 색깔, 칠하기 색깔을 흰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은 자, 이런 효과도 낼 수가 있어요. 한번 이것도 내보내기를 해볼게요. 자, 내보내기 하니까 이렇게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그런 효과도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방법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방법으로 마찬가지로 복제본을 하나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역시 드롭 섀도우는 없애줄게요. 이번에는 트랜스폼이라는 메뉴를 이용할 겁니다. 자, 이걸 선택을 해서 위쪽에 이펙트에 디스토트 트랜스폼의 트랜스폼 메뉴를 가게 되면은 카피본 몇 개의 복제본을 만들지 나타낼 수 있어요. 100개라고 하고 일단은 다른 곳을 클릭을 해보면은 아무 효과도 일어나지 않죠. 자, 프리뷰를 켰는데도요. 왜 그런 거냐면 같은 위치에 복제본이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자, 무브 툴은 1픽셀 정도로 한번 줘볼게요. 그럼 오른쪽으로 1픽셀만큼 움직이면서 복제본이 만들어지고 버티컬도 역시 1픽셀만큼 주게 되면은 블렌드에서 봤던 효과 그 효과랑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죠. 자, 여기서 OK를 눌러주면 되고요. 일단은 검정색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림자 색깔인 검정 색깔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M을 눌러서 사각형을 그려줄 거고요. 사각형을 한번 꽉 차게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 사각형의 색깔도 역시 스와치 패널에서 아까 전에 우리가 설정했던 색깔로 바꿔주고 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어레인지의 가장 뒤쪽으로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자, 이번에 이 그림자는 같은 색상의 톤으로 맞춰줄 거예요. 선택을 하고 위쪽에 윈도우에 트랜스페어런시라는 메뉴가 있어요. 투명도 조절할 수 있는 메뉴고요. 여기서 혼합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바꿔주신 다음에 한 50% 정도로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은 조금 더 낮춰볼까요? 35? 네, 이 정도로 하게 되면은 우리의 배경색과 같은 톤의 그런 그림자 색깔이 나타나게 돼요. 자, 다시 한번 선택을 하고 컨트롤 C, 아까 전에 앞쪽에다 붙이는 건 컨트롤 F였어요. 자, 두 가지 붙였고 지금 붙여넣기한 복제본은 어피어런스 부분에서 트랜스폼이 필요가 없죠? 자, 지워줄게요. 자, 색깔 역시 흰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멀티플라이 이 혼합 모드가 필요가 없어요. 노멀로 바꿔주고 오퍼시티를 100%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배너나 이런 어떤 광고 같은 데서 보는 롱 섀도우라고 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아트웍에 맞는 그림자 효과를 적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